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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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정도 후에 전화 주셨어요? 강원랜드 23,000원에 30%예요. 아, 많이 힘드시겠어요? 한 2년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2만 9천원 가는 거안 팔아가지고. 예, 그러면 지금 30% 비중도 높네요? 지금 더 살라고 그래요. 아주 오래 묵으려고. 아, 그래요. 제가 더 사라고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보려고. 예,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는 게 낫고, 예. 이게 코로나 피해주에서 수혜주 됐다가 다시 피해주가 된 거잖아요. 근데 다시 이런 거는 레벨업이 돼요. 이런 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심리적인 영향이 더 커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방송하기 전에 롱숏을 얘기했어요. 지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이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이 포지션 잡을 때, 한 종목을 팔기 시작하면 계속 팔아요. 이게 숏이라고 그러고, 한 종목을 사면 계속 사버려요. 이게 롱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지루할 때는 롱숏 전략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만 계속 사버리고 떨어지는 건 계속 팔아버려요. 근데 인간의 심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50%의 마진이 있거든요. 50%. 우리가 마트 가면 1 플러스 1할때 사요, 안 사요? 사죠. 안 돼, 예, 그게 사요. 50%예요. 그러니까 한 개가 안 팔리면 마트에서 마케팅 전략을 50%, 1 플러스 1을 줘버려요. 한 개를 더 줘버리면 50%. 그럼 사람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식으로 돌아보면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럼 1차적인 고점은 3만 원이거든요. 3만 원의 반은 얼마예요? 15,000원. 15,000원. 그렇죠. 거기가 저점이에요. 그래서 저점이 될 확률이 많아요. 요 라인 있잖아요. 요거. 여기 지금 TV 보세요. 여기에 오면 여기에 놓으면 딱 오잖아요. 이 가격 오면 일단 저점. 여기 깨지는지 보고 살짝 깨졌다가 포인트를 잡을 때는 양봉 있죠, 양봉. 양봉이 어떤 거죠? 빨간봉 있잖아요. 이 빨간봉이 음봉 있죠. 음봉은 이렇게 감싸는 봉이 들어오면 그때 추가매수 하세요. 그래서 좀 끌고 가세요. 장기적으로 볼 거면 이렇게 양봉이 음봉을 감쌌잖아요. 이게 백허그라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추세 전환이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TV 보시고 계시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빨간 거를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음봉 대개 음봉 나오고 그다음에 양봉 나왔죠. 이게 음봉을 감쌌잖아요. 요때 사는 거예요. 예, 이 음봉의 중간값 이상이 왔을 때 그때 추가매수 해서 그 끌고 가보세요. 힘내시고요. 응원할게요.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